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지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지발 퇴비 좀 부지런히 해달라 이겁니다. 불에 감겨서 자전거가 안 나가고 오토바이가 뒤로 가는 행편이더라 이겁니다. 풀벼서 남 줍니까? 그니까 식전 저녁으로 두 짐씩만 벼요. 아이, 그런데 저기 저 구석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방정 뜨는겨? 아, 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떠드는겨? 아, 꼭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탄단 말이야. 야!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. 야, 놈아! 너 말이 맑았지 않냐? 너만 더워! 저놈의 새끼. 아이고. 지 애비는 저기 점잖게 앉아있는데. 저놈은 저, 자식 새끼라고 저 지랄을 혀. 야, 놈아! 너 시방 어디서 담배 피는겨? 에? 아, 너 또 어디 가? 아이고, 저놈의 새끼. 아, 그래도 안 끄? 금방 집 놈 같은 이라고. 너, 깨금말 양시환 씨 아들이지? 그 올 봄에 고등학교 졸업한 놈 아니여? 응, 너지? 으이, 그 건방머리 셔 터진 놈 같은 이라고. 부면장이 한바탕 들었다 놓은 뒤에야 겨우 뭘 좀 하는 곳 같아졌다. 이 놀부의 심술을 보면 다른 사람은 오장육부지만 놀부는 오장칠부였다.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게으르고 싸움 잘하고 초상난데 춤추기,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, 해산한 집에 개잡기, 장에 가면 억지 흥정, 우는 아기 똥 먹이기, 무지한 놈 뺨치기와 빚값에 계집 빼앗기, 늙은 영감 덜미 잡기, 아이벤 아낙네 배차기, 우물 밑에 똥 누기, 올뼈 논에 물 터놓기, 자친 밥에 흙 퍼붓기, 패는 곡식 이삭 빼기, 노뚜렁에 구멍 뚫기, 애호박에 말뚝 박기, 옹기장사 작대치기, 만경 창파에 뱀이 뚫기, 목욕하는데 흙 뿌리기, 담 붙은 놈 코침 주기, 눈 앓는 놈 고춧가루 넣기, 이 앓는 놈 뺨치기, 어린아이 꼬집기, 남의 제사에 닭 울리기, 비 오는 날 장독 열기라. 작은 지도에는 나오지도 않는 시골 아스팔트 길. 경운기가 지나며 별을 밟는다. 자전거가 지나며 별을 밟는다.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별을 밟는다. 별은 이리저리 밟히면서 자기 몸을 추스른다. 가을 바람에 길 위를 뒹구는 낙엽이 벼와 섞인다. 노란 은행잎과 누런 플라타너스 잎이 낙엽이 되어 벼 위에 떨어진다. 벼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점점 더 깊게 말라간다. 밤이 오면 달빛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차가운 서리와 함께 아침이 오면 다시금 몸을 가다듬기를 사흘 정도를 하고 나면 이제 벼는 더 이상 벼가 아니다. 그때 벼는 두꺼운 껍질을 벗고 하얗고 투명한 햅쌀이 된다. 논 밖으로 나온 벼가 햅쌀로 거듭나는 여정은 이렇듯 길고 고단하다.